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쉬운 그림 그리기를 위한 그림쌤 이솔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이제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드로잉 맛보기를 진행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차근차근 조금 더 다양한 기본 도형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공책과 크래커,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공책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난이도 상승, 재미를 위해서 이 스프링 노트를 그려볼 건데요. 자,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기존 강의 때 알려드린 아트 연필 있죠? 자, 아트 연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좌측에 브러쉬 패널 쪽에 보시면은 작은 조절바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두 개 중에서 위에 있는 조절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사이즈를 한 15 정도로 맞춰주세요. 15로 맞춰주시고, 자, 우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저번 강의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자, 여기서부터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할 수가 있냐. 노트가 이렇게 각이 질 수도 있지만 끝이 좀 둥글둥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우리가 그리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깎고, 살짝 깎고, 살짝 깎고, 살짝 깎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쪽에 왼쪽에 맞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좀 삐뚤어져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따라 그리시면서 막, 아, 나 선은 너무 삐뚤삐뚤거려, 아, 꼬질꼬질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을 처음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림이 못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잘 머릿속에 숙지를 한 채로 앞으로 그림들 잘 따라오면은 마지막 강의 때, 그때쯤에는 여러분들도 어엿하게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를 이렇게 그리면 벌써 저 어때요? 사각형 그리고 선 몇 개 그렸을 뿐인데 이거 누가 봐도 스프링 공책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오면은 다 된 거예요. 남은 건 뭐겠어요? 이제 여기다가 공책 표지 같은 거 이렇게 싹 그려주고, 이런 거 노트 같은 거는 또 이제 다꾸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여기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뭐 하트 스티커 붙여줄 수 있고, 뭐 달 모양 스티커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고, 포스트잇으로 내가 그날그날 복습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붙여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덧붙여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모든 그림은 다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디테일을 살려가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노트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채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바로 채색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채색을 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덮여지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레이어라는 기능입니다. 자, 레이어, 제가 저번 강의 때 우측에 있는 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화면 상단 쪽에 보이는 저 플러스 모양 아이콘, 이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비어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 레이어를 손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라인 작업한 레이어, 얘보다 아래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위치를 시켜주고 채색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인 작업은 건드리지 않고 밑에 채색만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노트 색깔을 칠해줄 건데, 저는 이제 민트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민트색으로 노트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트색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이 있으면은 그런 색으로 칠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노트 표지 색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색깔을 바꿀 때 어떻게 하죠? 이쪽에 보이는 더블 퍽이라는 기능인데,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자, 이거를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자,
자, 화면 중앙에 하단 쪽에 보면은 작은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걸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측에서 두 번째 신호등처럼 생기네 얘를 눌러주면은 저는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꺼질 거예요. 뿅 이렇게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키면은 다시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이거를 이제 펜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끌어가지고 내가 쓰기 편한 위치에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색상 선택 두 번째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걸 눌렀을 때에도 저처럼 이런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화면 상단 쪽에 보면 이렇게 스위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이 부분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팔레트 모드로 와주시고 여기서 저는 민트색을 할 거기 때문에 블루그린 쪽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스크롤 쭉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 어떤 걸로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색상을 골라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뭐 포스트잇 색깔, 포스트잇 색상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 뭐 초록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칠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팔레트를 쭉 내려서 녹색 및 녹색, 노란색 팔레트에 있는 연두색 이걸로도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스티커도 팔레트를 쭉 올려가지고 빨간색 팔레트로 와서 핑크색 계열 하나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 칠해주고 스티커 칠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노트 그림이 순식간에 나오지 않았나요? 정말 생각보다 쉽죠?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자, 화면 상단 쪽에 이제 레이어 패널 상단 쪽에 보시면은 이제 라인 작업한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를 터치한 채로 보면은 눈 모양 아이콘과 좌물쇠 모양 아이콘 이 두 가지 아이콘이 존재할 거예요. 자, 여기서 좌물쇠 모양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눌렀는데 변화가 없죠. 네, 변화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잠궈 놓은 채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때요? 라인 작업한 그 면적만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아 저거 선 색깔이 너무 검은색이어서 아, 좀 칙칙해 보여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블링블링한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를 그려봤고 자 다음으로 크래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래커도 사실 종류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마트에서 이제 흔하게 파는 황금색의 크래커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자, 사각형 쭉 그리고요. 쭉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다음으로 크래커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얘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동그라미 구멍도 있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취향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느낌을 살려주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아까 채색할 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레이어 추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레이어 추가를 할게요. 상단에 플러스 모양 아이콘 눌러주고 새로 생성된 레이어를 꾹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자, 크래커 색깔 제가 황금색으로 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깔 선택으로 와주시고요. 자, 황금색은 어디서 찾느냐? 팔레트를 쭉 올렸을 때 주황색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색상 이 색상을 선택해서 밑색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밑색을 까는데 자, 제가 아까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는 그 조절바 알려드렸죠. 이렇게 크기를 키워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색깔 칠하고 나서 자, 제가 아까 라인 색깔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자, 라인 색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라인 작업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좌물쇠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잠궈줍니다.
그리고 이 색깔 그대로 라인 색깔을 바꾸면은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린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색을 깔았던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색상 약간 진한 갈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칠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라인 색깔을 바꿔주니까 훨씬 검은색 라인일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과자 느낌이 잘 살아나죠. 자, 한 가지 묘사법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기본 연필이라는 브러쉬가 브러쉬 제일 상단 쪽에 존재할 거예요. 자,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레이어는 아까 저희가 밑색을 칠했던 밑색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물쇠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잠궈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연필 브러쉬의 사이즈를 15로 맞춰준 다음에 자, 얘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크래커가 가지는 그 두께감이 조금씩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황금색 크래커도 순식간에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저번 강의의 손풀기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기본 도형으로 간단하게 접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방법인데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온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사각형에 이어서 삼각형으로 어떤 소재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